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브레이크 등 보조 제동 등 불이 들어오는 루프박스입니다. 차량 주행 시 불이 들어온다면 예전 같으면 무조건 불법이었죠. 하지만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튜닝 협회 인증으로 합법적인 보조 브레이크 등 LED가 탑재된 루프박스입니다.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 두 개는 탈거가 되며 장착 전 제품 검수를 한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리고 저희 매장에서는 하루에 약 4대에서 5대가량 루프박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판 위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랜드마스터 SD 로고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했습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쇼바가 문을 여닫음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 몰딩 및 리백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4세대 카니발 K84와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에 장착이 됩니다. 기존 랜드마스터 플러스 반사판에서 국내 최초 카니발 루프박스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으로 면발광 LED 브레이크 등이 장착되었으며 간단한 QR코드 등록 방식으로 자동차 검사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샤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 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 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 스텝이 빠지면 이젠 허전해 보일 정도로 사이드 스텝을 필수로 장착하시는데요. 사이드 스텝의 명가 오토 그랜드 사이드 스텝으로 선택하셨어요. 아이보리 실버 컬러 차량의 블랙 색상의 오토 그랜드 사이드 스텝으로 장착을 하셨고요. 카니발 차량의 하단이 블랙 가니쉬로 되어 있어서 이질감 없이 연출이 됩니다. 잠금 기능과 열림 기능은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와 동일하게 순정차키로 연동되며 별도의 키가 필요 없습니다. 차량 문 잠김 시 루프박스 도어락도 자동 잠김으로 도난 걱정이 없습니다. 대원지 브랜드에는 루프박스 외에 다양한 제품 식빵 등 사이드 스텝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 시간 동안 혼잡하지 않도록 두 곳에 넓은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스크린 골프와 영화 관람을 이용하시며 대기해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FRP 재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 선박, 항공기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고급 재질 루프박스입니다. 남다른 기술력을 가진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 디자인은 모방할 수 있어도 기술력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